네, 안녕하세요. 윤사나입니다. 네, 드디어 오늘 8월 6일 네, 6시 제 첫 미니 앨범 네, 솔로 더스크가 발매되었습니다. 와우! 8년 만에 선보이는 솔로 앨범이라서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을 담았던 것 같고 제가 작사, 작곡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미니 앨범 더스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스트로 막내 사나의 매력과 그리고 솔로 아티스트의 윤사나의 매력이 헷갈리는 시기를 황혼, 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키워드에 좀 빗대어서 표현한 앨범인데요. 타이틀곡 다이브는 제 목소리와 함께 신비로우면서도 시네마틱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R&B 팝 장르의 곡이고요. 그리고 짧지만 강렬한 아름다움을 가진 노을을 행복했던 시간에 비유해서 노을이 지나고 찾아오는 어둠이 비록 슬프고 그리울지라도 같이 흘러가고 싶다는 애절한 마음에 가사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작곡 작사에 참여한 여우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그리움과 후회가 담긴 요즘 마인드, 해질녘에 하늘이 떠오르는 비터스윗 미스테이크, 지금까지 왔는 다른 저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블리딩, 그리고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가 연상되는 레인 다운 온미까지 다양한 수록곡이 담긴 앨범입니다. 네, 앨범 전체 트랙을 노을이 지는 시간부터 밤이 찾아오는 시간까지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였고요. 황혼의 시기를 지나서 아티스트로서의 진정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큰 포부를 담은 그런 네, 앨범이니까 많이 들어봐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사나 첫 번째 미니 앨범 더스크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아로하는 저의 성장이 담긴 더스크 앨범에 푹 빠질 준비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윤사나였습니다. 안녕.